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수사 외압의 결정적인 단서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특검 부결 후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밝힌 태블릿 PC에 빗대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의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전화 직후 박정은 전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과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권한이 있죠. 그러나 기소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헌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네. 이거는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거죠. 새로운 사실을 공수처가 밝혀내고 있는 만큼 특검 필요성의 명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특검 부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지면서 최상병 사건은 22대 국회에서도 여권의 힘겨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